아니 다시. 아이 또 틀렸어. 한번 다시. 뭔가 내가 어설퍼. 아니 아직 숨을 고르고 있어. 뭘 숨을 골라요? 이거 형이 원래 했었던 춤인데. 형이 원조인데. 유잭스님 원조인데 형 지금 뭔가 보여줘야지 형. 야 인사해 빨리. 안녕하세요. 예, 파피현주입니다. 예, 진영이 형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. 예, 부르면 뛰어가고, 예, 꺾으라면 또 꺾고. 예, 오늘 왜 오셨나요? 오늘? 예. 인터뷰하러 왔다고 했잖아. 아니, 형이 얘기할 때 한 번에 빡빡 듣고 얘기 못하니? 슈퍼카 이게 지금 너무 많은데 돈이 많아? 돈이 많다기보다는 용기가 있다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슈퍼카 사는 걸 용기라고 얘기하는 거야? 원래 자동차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용기로 사는 거예요. 빚도 지고 뭐 집안의 화목을 깨뜨리겠다 이런 생각. 아 그거 뭔지 알아. 뭔지 알죠. 어. 내가 말썽 좀 부리겠다. 그렇지. 네, 그거 뭔지 알아. 네. 소문이 너가 요즘 그렇게 안 좋아. 언제 이혼한 거야? 아 나 진짜 완전 황당해. 아까 박인이 만났죠? 지금 만났잖아. 아 만났지? 이, 네. 이혼했으면 같이 살 리가 없지. 아 그렇지 그렇지. 괴소문의 영상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. 나도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이게 자꾸 보다 보니까 어? 진짠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.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가짜뉴스 이번에 법적 조치를 했잖아요. 아 고소했어? 다 고소했어요. 오. 그리고 얼마나 황당하냐면 박예리가 아들을 못 낳아서 소박을 맞았대. 뭐 이혼을 했다. 뭐 댄스 학원을 차렸는데 그 댄스 학원에 있는 제자랑 불륜이 났다.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예술이가 가출을 했다 막 이러고. 네? 예술이가 자살을 했대요. 자살.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로 법무팀을 구성했어? 네. 아니 형이 또 이렇게 났으면 알지? 다 믿어 형 많은 사람들이. 안 낳았는 게 도와주는 거 같아. 아니야 형은 돈이 없지 신뢰가 없냐? 둘 다 없는 거 같아. 오늘 아침에도 경찰서 가서 다시 진술을 하고. 그래서 이제 변호사 분들도 꼭 잡을 테니 걱정 마라. 네, 걱정하지 마라. 어차피 결과는 하나다. 그 사람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. 아 재수 씨가 현준이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 게 보이는 게 슈퍼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슈퍼카를 너 지금 도대체 몇 대냐? 여섯 대요. 나 같으면 벌써 진짜 난도질 했거든. 일단 제가 다른 데다가 엄한데 돈을 안 써요. 나는 안 써. 나도 아, 형님도 안 쓰고 나도 안 써요. 근데 난 못하게 하잖아. 왜 뭐 그러죠? 몰라. 나도 난 좀 좋은 차 살라고 하면 웃기지 말라고 그러던데. 집에 들어오지 말래. 집에 들어오지 말래. 경찰서에서 빨개벗고 춤춘 적 있냐? 이제 옛날에 춤을 추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았잖아요. 어 그렇지. 뭐 우호적이진 않았지. 그렇죠. 춤을 춘다 그러면 일단 비행 전소년이나 춤을 추는 직업 자체를 이렇게 막 우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. 그렇지 그렇지. 근데 막 머리도 빨강색 노란색에 막 레게팜 하고 있고 바지도 막 이만한 큰 바지를 허리도 아니라 막 허벅지에 입고 뭐 내려 입고 껄렁껄렁하게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흐느적흐느적 거리고 있으니까 경찰 아저씨가 잡은 거예요 저를요. 네가 가수하기 전 얘기인 거죠? 네, 네, 네. 근데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. 그냥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잡힌 거예요. 풍기문란이라는 거예요. 네 얼굴 보고 풍기문란이라고? 형 이 얼굴이 어디 풍기문란이야? 이렇게 그래, 알았어. 형 이렇게 알았어. 조회를 하잖아요. 어. 학교를 안 다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학생인데 왜 학교를 안 다녀? 가방 소지품 검사를 하셨는데 연습복이 나온 거야. 이거 새끼 가출했네? 이러는 거예요. 가출한 게 아닌데 마지막에 비디오 테이프가 나왔어요. 이거 포르노지. 음란 비디오인 줄 알았구나. 그랬더니 옷을 벗으래요. 왜 벗냐면 어디 문신이 있어. 아~ 그때 당시에는 조금 깡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문신이 있으니까 그 문신으로 지역에 있는 그 활동하고 있는 깡패를 볼 수 있었나 봐요. 근데 그때는 문신이 없었거든. 어쨌든 그래서 옷을 다 벗었어요. 팬티만 입고. 팬티바람으로 막 춤을 췄죠. 내가 원래 춤을 춘다고.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잘 추네. 그래서 막 아, 김승정 일로 와봐. 뭐 자네 그럼 머리 박고 도는 것도 할 줄 아나 해서 막 그걸 보여드리고. 아, 그래갖고 내보내. 빨개벗고 춤춰서 그냥 풀려난 거죠. 전문적으로 춤을 추는 일을 시작했어요. 그때 이제 집이 부도가 나서 오갈 데가 없는 상황에 연습실에서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조건으로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6개월을 열심히 춤을 췄죠. 근데 돈을 한 번도 안 주는 거야 나는. 그래서 나중에 그 매니저랑 둘이 있게 돼가지고 그 매니저 형 집에서 저는 언제 출연료 주냐고 페이 언제 받을 수 있어 했더니 한 번도 안 받았나? 이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이고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했 뭐? 내가 갑자기 주머니를 막 들이시면서 500원짜리 두 개를 이렇게 손에다 쥐어주는 거예요. 야. 이게 뭐였더니 이게 네 출연료야 하면서 이제 벌써 돈을 밝힌다. 야. 너는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냐? 이제 돈까지 말해. 이래가지고 내가 마치 잘못한 거 마냥.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. 해야지 당연히.
그런가요? 오, 야, 아. 천 원님 많이 받았네. 형은 안 받았나요? 야, 나는 천 원도 못 받았어. 그래갖고 나 한강에 뛰어내렸잖아. 정말요? 그래,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해갖고 헤엄쳐 나오긴 했지만. 아, 근데 형 진짜 뛰어내렸어요? 그런 걸 어떻게 거짓말을 해. 혹시 잠수교에서 뛰어내린 거 아니에요? 잠수교 난간에서 한 요만큼 되니까. 헛? 동호대교. 그래서 너 요즘 네 밑에 있는 애들 천 원씩 준다며. 천 원씩 준다며. 형. 아니야? 대한민국에서 진짜 어떤 소문이 있냐면 그날 당일 페이 시세에서 가장 높은. 제가 춤을 출 때는 선배들이 연습을 제가 너무 많이 하니까 못하게 하더라고. 그만하라고. 왜냐면 준호 형이 제 선생님이었는데 준호 형이 저를 엄청 예뻐했어요. 오늘 와서 검사를 했는데 다음 주에 와서 보면 애가 또 늘어있거든. 아니 얘는 늘어있는데 얘들 뭐 했냐?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한테 연습 그만하라고 선배들이. 그래서 선배들이 몰래 연습했어요. 몰래 옥상 올라가서 이어폰 끼고. 연습실 전기세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야.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. 아니, 옛날에 이현도가 와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다른 애들은 연습하고 다 집에 가는데 연습실 불이 켜져 있는 거야. 근데 너처럼 얘가 그냥 저녁 늦게까지 혼자서 연습을 하는 걸 내가 본 거야. 현도가 혼자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연습하는데 전기세 씨. 농담이고. 아무튼 그때 내가 현도한테 좀 많이 감동을 받아갖고 연습생으로 있었는데 그 연습하는 모습에 내가 감동을 해서 현도를 바로 와와로. 현도 형이랑 비슷하지 않아요, 키? 야, 몽둥이 없나? 가수 데뷔는 언제 한 거야? 그러니까 98년도에 영턱스 클럽으로 데뷔를 했죠. 그것도 준호 형이 해보라고 한번 도망갔다니까요, 하기 싫어서. 왜 도망간 거야? 그냥 춤만 추고 싶은데. 왜? 댄서 이게 뭐, 너무 멋있는 거예요, 그게. 그래서 그냥 아, 난 가수 같은 거 싫다. 내가 왜 노래를 하고 관심도 없다고 노래 쪽에. 준호 형이 야, 연습해서 하면 되니까 해봐라.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네, 강원도로. 그래갖고 전화가 왔어요, 준호 형한테. 지금 안 돌아오면 죽여버린다고? 춤도 못 추게 돼. 못 추게 만든다고? 그날 그 전화 끊자마자 돌아갔죠. 그래서 준호 형이 왔더니 계약서를 갖다 해놨더라고요. 내가 준호 형한테 물어봤어요, 진지하게. 형, 근데 저를 왜 영턱스에 넣으려고 하시냐? 그랬더니 너가 어떤 얘기 하는지 잘한다. 원래 댄서를 고집하는 친구들이 그 춤에 대한 고집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랬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을 통해서 되게 많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좋은 댄서가 될 수 있는 양분이 될 수 있으니 너가 그걸 한번 경험해 보는 거를 추천한다고. 오케이, 알았어요. 근데 준호 형 믿고 하고 사인을 했죠. 얼마나 후회했는지 내가 그 사인을 한 손가락을 잘라볼라 했잖아요. 왜? 아니, 그렇게 힘들었어요, 영턱스가. 아, 엄청 힘들었어요. 신인이니까 너는 어? 내 차 타고 오지 마. 매니저가 차도 안 태워줘. 난 버스 타고, 방송국에 버스 타고 가야 되고. 가수를 너 혼자? 네, 나 혼자. 다른 멤버들은 차 타고 오고? 네. 그건 아니다. 그래, 난 딱 한 번은 내가 진짜 버스 타고 갔다니까요. 버스 타고 갔는데 버스에서 팬 만나가지고 팬이 아니 왜 영턱스가 맞지 않냐고 막 사진 갖고 와가지고 막 난 창피하니까 아니라고 막 이러고. 그래서 도중에 내려가지고 결국은 다른 버스 타고 가고. 그리고 방송국 갔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, 형. 인기가 가가지고 1위부터 10위까지 얘기하는 게 있어요. 이번 주 1위는 잭스키스 커플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춤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되는데 옛날에는 이걸 보면서 안녕하세요 이거 이게 안 되는 거야. 아, 떨리니까. 아니, 숙기가 없어서요. 오글거리니까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. 원래 그거를 프로적인 생각으로 딱 오케이 하고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PD가 쟤 뭐 하는 거냐, 야 저런 거 연습도 안 시켰어? 그래서 매니저를 혼낸 거예요. 왜 매니저가 거기서 똑바로 안 해? 윽박질러서 울었어. 무서워서 울었어요. 그러니까 아, 이 새끼 남자도 우네? 야, 하지마 하고 그걸 빼버린 거죠, 이렇게. 그래가지고 또 차에 혼자 덩그리 앉아있고. 매니저 그 새끼 이름 뭐야? 홍길동이야, 홍길동. 홍길동. 야, 진짜 열받네. 그러니까 매니저가 그때 잘 못할 수 있으니까, 신인이니까 현준아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조금 도와줬으면 좋았을 그렇지.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. 재미도 없고. 그래서 영턱스를 하는 내내 아, 이걸 언제 끝내지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다시 준호 형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이제 형님 가수 안 한다고? 네, 저 죽을 것 같아요. 저 좀 놓아주세요. 그래서 놔줬어? 준호 형이 그렇게 못하겠냐? 그래서 진짜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계약서 갔거든. 찢어버리더라고. 근데 그렇게 가수가 하기 싫었다는 애가 솔로 앨범 왜 낸 거야? 아, 그게 또 내 사연이 있잖아. 그렇게 가수를 때려치고 한 7년, 6년의 시간이 지났어요. 혼자서 CF도 찍고 그리고 유명한 아이돌, 그러니까 H.O.T 친구들의 댄스 트레이너로도 활동을 하고. 그러니까 이제 준호 형이 어느 날 일요일 날 아침에 순대국밥을 저랑 같이 먹으러 갔는데 TV에 나오는 그 춤을 추는 아이들을 그
그거를 보면서 야 현준아 너도 다시 한번 해볼 생각 없냐 이러더라고요. 빨리 얘기해 재미없으니까. 해보자 다시 솔로를. 그래서 냈다 이거지? 그래서 현도 형한테 갔어요. 아 그러니까 빨리 얘기하라고 재미없다고. 왜 현도 형한테 갔다고 해. 그래갖고 냈다고요. 네. 아 그래서 냈다고? 네, 네.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파핀 현준이 협찬 그지인데 아시아나 비행기를 네, 네. 타고 갔는데 갑질을 해서 비즈니스로 안 옮겨줬다고 개질을 떨다가 이런 게 이제 인터넷상으로 돌아다닌단 말이야. 네, 네.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야? 아 이거는 진짜 너무 복잡한 얘기인데 제 잘못이에요. 그 당시에 제가 엄청 중2병이 있었어요. 연예인병? 중2병보다 더 무서운 연예인병 뭐 이런 거죠. 아시아나가 협찬을 했어요. 티켓을 미국 가는 거예요 그게. 미국 가는 거예요. 네, 미국 가는 거. 그래서 LA 공연이 있는 건데 데스크에 가가지고 내 여권을 넣는데 자리가 없대는 거야. 오. 나 오늘 가서 공연을 내일 해야 되는데 오. 무슨 소리냐 다시 알아봐라. 30분을 넘게 이제 기다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발견을 했어. 오. 아 있었네요 죄송해요 라고 그 중2병에 연예인병에 이놈들이 감히. 제가 거기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. 아시아나는 왜 협찬을 해줄 거면 제대로 해줘야지 이렇게 하냐. 아. 다음부터는 대한항공 타고 간다. 아 네가 불만을 또 글로 표현한 글로. 거구나. 그걸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아니 그 협찬해줬으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그치, 그치. 오늘 얘기 잘하셨어요. 제가 그걸 되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 잘못이에요. 네 잘못이야. 네. 처음에는 좀 억울해했어요 내가.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건방졌구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있으면 정신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. 그건 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변명으로도 그거 바꿀 수가 없어요. 그냥 내가 잘못한 거야. 죄송합니다. 그때 제가 어리고 교만했습니다. 그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은 협찬을 아예 안 받아. 그 내가 얼마 전에 너 중국 갔지? 비행기 못 타고 왔냐? 대한항공 타고 왔어. 그게 아직도 씨앗이 남아있는 거잖아. 아니 그게 아니라 형 내가 가는 그 노선은 아시아나가 없어요. 없어? 네 그리고 요즘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쳐져 있어.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. 야 오늘 형이 왜 왔냐면은 요 얼마 전에 내가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뉴진스 음악에 형 어렸을 때 췄던 춤을 올려갖고 싱크를이 맞는 영상이 하나 올라와서 그게 100만이 넘어가더라고 조회수가. 그래서 오늘 뉴진스 한번 슈퍼내추럴 형하고 한번 연습해서 같이 한번 커버를 찍어보면 어떡해? 나는 연습 안 해도 돼요. 이미 다 알아. 알았다고 해. 뭘 알았다고 해 형. 형 근데 그런 거 부탁할 거면 좀 뭐 좀 사와서. 야 그러면 우리 뉴진스 오늘 뉴진스 슈퍼내추럴 커버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어? 예 알겠습니다. 그러면 형이 너 고생 수고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을 시키려고 벌써. 야, 예. 선물을 준비했어. 아 예. 이거 오늘 심하게 고생을 시킨 것 같은데. 야, 벽돌 들어가야죠. 아이씨 예. 아이씨 형이 신발 좋아하는 거 알아 몰라? 알죠. 형이 신발 주면 다 주는 거지. 부담스러워 안 받을래요. 열어. 아 예. 아 예. 진짜 신발 들었어. 오! 오! 이 귀한 걸로 형 이거 이 택도 안 뛰었네. 정품 인증 택이잖아. 그러네. 아 오른발부터 하네 이거는. 원, 원 투, 쓰리, 포, 파이, 식, 세븐, 에잇. 아이 다시. 아이 또 틀렸어. 한번 다시. 아이씨 뭔가 내가 어설퍼. 벌써부터 진이 빠지는데? 지금 뭐 했다고 쉬어요? 너 힘들어. 아, 아니 아직 숨을 고르고 있어. 뭘 숨을 골라야 해. 이거 형이 원래 했었던 춤인데 형이 원조인데. 형 족발도 원조가 있어. 유잭스윙 원조인데 형 지금 뭔가 보여줘야지 형. 90년도 그러니까 34년 전에 제가 뉴잭스윙으로 쳤던 토끼춤을 요즘 또 뉴진스의 어떤 슈퍼내추럴 음악을 얹어갖고 그 엄청 그 유튜브에서도 뭐 조회수가 엄청나고 저한테는 너무 영광이고 기쁘죠. 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부각시켜 주시니까. 아 순서는 어느 정도 외웠는데 네. 이게 폼새가 안 나오니까 괜히 잘못하면 날아갈 것 같거든. 어렸을 때 폼이 안 나오잖아. 아이 형 어릴 때랑 좀 다르죠. 아 확실히 이제 좀 힘들어요. 이제 힘들고 아니 춤추는 건 힘든 게 아닌데 압박감이라고 해야 되나? 또 지랄한다 또. 이렇게 지랄만 안 하면 형이 어느 정도는 카바했는데 네가 이렇게 끊고 네가 지랄하니까. 조회수 얼마 나올 것 같아요? 100만은 넘어가야 되지 않겠니?
오케이. 그죠? 그거 나 줘. 네. 또 봐, 또, 또. 거기 또 지랄했어. 아, 내가 잘, 춤을 잘 춰서 보여드려야 되는데, 이제 나이도 있고, 몸도 예전 같지 않게 이렇게 좀 많이 뿔기도 했고,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이렇게 그 보시는 분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, 이런 걱정에 이 압박이 오니까 좀 하기 힘들었는데, 오늘 현준이가 좀, 그래도 잘 이끌어줘갖고,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